안녕하십니까, 밴맷입니다. 용산으로 향하고 있고요. 드디어 짐벌이 들어갑니다. 제가 유튜브 촬영 장비 항상 사는 곳이 있는데요, 즐거운 카메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로 가는 중이고요, 한번 가보시죠. 여기가 전자랜드인데요, 여기까지 좀 걸어서 와야 됩니다. 저 그러니까 운동도 할 겸 뭐 좋은 거죠. 살 빼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도시에서 라이브 하는 거예요? 네? 라이브요? 아니요, 아니요. 라이브는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이 많은 것 같은데. 예. 제가 그냥 짐벌만 사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 매장 한번 둘러보면서 그렇게 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뭐 이거 마시고 구경하죠. 여기 오면 서비스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 닉네임 불러주시면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실 겁니다. 캔 진열은 안 돼 있나 봐요, 아직? 네, 진열 안, 지금 오늘 들어왔어요. 아, 오늘 진열 아직 안 했어요? 아이고, 이제 들어왔네. 이미 샀는데 계속 안 들어오니까 이거.
여기가 유튜브 스튜디오인데요. 여기 예약만 하면은 그냥 무료로 잠시 대여 가능해요. 기회가 된다면요, 저도 스튜디오 대여해서 해볼 것이고요. 이렇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짐벌. 와우. 완전히 시야보다는 사기 좋아. 이게 뭐 컴퓨터인가? 사실 여기가 주역이죠. 후지필름. 여기가 후지필 갤러리아니까. 제가 여기서 XT4 카메라 구매했었죠. 뭐 이제 한번 짐벌 문의를 받아보죠. 여기까지 다 둘러봤습니다. 이렇게 상담 공간까지 붙이고 제가 구매할 목록이 장바구니에 담아뒀으니까 이렇게 있어요. 세 개예요. 앞에 배터리? 네, 배터리랑 그 듀얼도 이렇게 살려고요. 같이 한꺼번에 배터리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네, 하나만. 듀얼도 하나만 한다. 배터리가 이걸로 촬영하다 보면은 그래도 많이 필요하죠? 생각보다. 사실 좀 맞추려고요. 저 어차피 또 등산도 하고 나중에 좀 그런. 그 수월 차저하고 요거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짐벌도 같이 샀는데요. 트랜스 그것도 한번 가져다 주시고. 그거는 이제
시어구요? 그, 네. 시어스리요? 네. 일단 그거는 네. 한번 노량진 개미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죠. 이렇게 생겼어요. 여보세요? 어, 노량진 개미님 저 팬맨씨예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아, 제가 전화드린 건요. 네네. 혹시 RS2 짐벌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아, 네. 그 프리뷰 모니터는 구매 안 하셨다 하셨죠? 프리뷰가 같이 나오는 게 있나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없어가지고. 그게 프로콤보. 프로콤보. 그, 거기에 모니터 포함돼 있어요? 아, 그 프로콤보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전에 그거는 비추천한다고 그런 걸? 네, 네. 아, 프로콤보에는 모니터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추적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뭐 그럼 네. 트랜스미션 트랜스포터 이거는 따로 필요 없겠네요. 사실상 쓰지 않는다면서요. 시승할 때 뭐 그런 거 찍을 때도 찍으려고 사시는 거면 차라리 네. 네. 프로콤보 하지 말고 그냥 네. 그냥 노양진님 그냥 하나만 가지고 계시는 거. 네, 그게 나아요. 아, 그게 나아요. 네. 아, 예. 그 혹시 내일 도산 나오시죠? 내일이요? 아, 뭐 갈 것 같아요. 네. 아, 뭐 아무튼 제가 지금 짐벌 구매하는 중이라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아. 뭐 그리고 지금 이거 유튜브 올라갈 건데 괜찮으시죠? 어? 제가 통화한 거요? 예, 아이 뭐 이거 상관없잖아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아, 네, 제가 그럼 올리면은 링크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 예,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뵙시다. 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죄송한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뭐냐면은 네. 저기 리빌트 여기 쓰잖아요. 그럼 네. 여기 모니터 그 화면 있잖아요. 네. LCD 거기에. 이게 수신이 되면서 거기 화면이 뜨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그 지금 이분이 네. 이제 짐벌을 또 오랫동안 많이 써오신 분이거든요. 사실상 찍을 때 진짜 필요 없다고 하셔서 그런 기능 필요 없으면 굳이 네 전문가처럼 할 필요 없어요. 아유 여기 계신 분한테 죄송해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구매한 목록들은요 고프로 9 배터리 하나랑 그다음 듀얼 충전기 이렇게 하나 들어갔고. 저도 이제 네 위비를 샀네요. RS2를 사실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위비를 2를 선택한 이유는요 이게 마침 제품도 새로 나오고 노량진님도 그렇고 카비니님도 RS2를 쓰시긴 하는데 RS2야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남들이 안 써본 거를 써보고 싶은 거예요. 무엇보다 이 위비를 2가 지운텍이라고 그 브랜드거든요. 참고로 제 가방도 이거 역시도 지윤택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선택했고요. 한번 내일 도산대로나 시승기 할 때 한번 시험도 해봐야죠. 여기서 바로 언박싱을 해볼까요? 그게 나으려나? 여기서 언박싱 해도 되나요?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전 사실 박스채 안 들고 뭐 가방채 다 안에 있잖아요. 네, 가방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한번 언박싱을 해보죠. 여기서 박스가 상당히 무겁네요 이게. 이런 건 직접 언박싱이야 재밌죠. 사실상 이거 이렇게 뜯으면 되고 사실 이 가방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 이렇게만 있고 제가 쓰고 있는 이 가방이랑 촉감이 똑같아요. 그냥 들고 다니는 백팩 정도 된다? 뭐 대략 이 정도 되고요. 제 손 이렇게 보면 그냥 평범한 카메라 가방 생각하면 되네요. 이 안에 위빌 본체가 있고
틸트 축 같은 게 안에 들어있죠. 이거는 방부제랑. 각종 케이블이 있는데 제가 후지 필름 쓰니까 맞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위쪽은 없고요. 일단 다 닫고 여기 안에 뭐가 있을지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 찍기가 되는데 이거는 흔히 카메라에 닿는 그거 연결고인데요? 얘도 뭐 있고 야 안에 딱히 뭐 없는데요? 뭐 그냥 내가 상당히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뭐 딱히 있는 게 없어요 이러면.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똑같이 확 조여져야 되나 봐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렇게 이제 끼는 거거든요. 이렇게 밑에서 착 하고 잠가주고 여기. 잠깐만 이게 그러니까 얘만 풀려지는 거고 이게 잠겨져. 예. 그리고 이렇게 하고 뺄 때는 이렇게 안 빠져요. 이거 밀려놓으면 또 빠져요. 아, 그러니까 좀 안전 때문에 그렇죠. 갑자기 팍 떨어져 나갈 수 없어요. 딱 하고 그거 요거를 딱 조절을 다시 또. 그리고 요거 만약에 여기 보시면 또 잠겨서 또 있어요. 요거 하면은 이거 이 잠가 놓으면 안 빠져요. 그래도 아 잠금 장치니까 두 가지.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잠가 놓으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이런 게 좋죠. 잠금 충전 조금 있어야 돼. 그리고 일단 하기 전에 해가지고 이게 저는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도 이거 영상 보면 봤는데 사실 근데 정보가 많이 없을 뿐이죠 지금. 아직 예,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요거를 카메라 얹으실 거예요? 얹을 거 없죠. 뭐 일단은 얹어 볼까요 그러면? 아 일단 전시 카메라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묶여 있어가지고. 자 요거는 다른 액세서리 해서 쓰면 되고 요거 이렇게 하고 동전 있어야 된다고 그때. 예, 요거 하고 동전 이제 들고 다녀야 할까. 이걸로? 예 선이 있어가지고 제게 지금. 이거는 소니 같은데요 카메라가? 예 소니. 제 카메라에 지금 둘이 묶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카메라 쓰기로 했습니다. 이제 동전 하나씩 계속 들고 다녀야겠네요. 밑에 꼽는 거야. 여기 나사 해가지고 대충 시계 방향으로 조이고. 예.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거 같은 거는 이제 렌즈 같은 거 나중에 끼면 되거든요. 만약에 큰 거 하실 때 앞에다 이렇게 하면 딱 받칠 수 있는. 근데 지금 당장 필요 없어서 제가 하진 않았어요. 네. 중심 잡는 것만 일단 배우면 되니까. 이 상태에서 일단 잡아주시고. 네. 이게 풀렸잖아요. 네. 풀린 상태에서 요거를 풀어주시고. 센터를 이게 3.3kg까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 똑바로. 예. 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 뒤로 쏠리잖아요. 뒤로 쏠리죠. 네. 그러면 요거를 다시 풀어가지고 앞으로 조금. 앞으로. 그러면 딱 무게 중심이 앞으로 가니까. 예. 딱 할까 이제 잡아준 거예요. 이게 틸트 쪽 잡아준 거고.
여기 이제 롤축. 롤축. 롤, 돌은 롤.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딱 했을 때 여기 뒤에 보시면 요걸로 이제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쪽으로. 이쪽으로. 딱 잡아주죠. 네. 만약 안 잡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도 지운 거는 웬만해서 이렇게 돌아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웬만하면 잡아주는 게 좋죠. 그리고 다시 이제 잠가 놓고. 틸트까지, 틸트 롤까지 다 잡았어요. 마지막. 만약에 이걸, 지금 이걸 롤축을 하면 이쪽으로 옆으로 넘어가거든요. 그쵸. 이제 이게 만약에 제대로, 그러니까 이쪽이 무거우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그럴 땐 이거를 이쪽으로, 좌측으로 하고. 좌측으로. 또 이렇게 가면 이제 안쪽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펜축. 펜축. 펜축은 딱 하고, 이 상태에서, 풀린 상태에서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이 기울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정 전면을 봤을 때 일자가 돼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네. 하면은 아 네, 이렇게. 이게 지탱을 시켜 주니까. 예, 네, 여기 센터로 이렇게 딱. 조금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 이렇게 여기 딱 센터. 예. 네. 이렇게 해서 딱 하시면 다 잡아 주시는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거를 다 풀어요. 여기 틀틀. 아, 이제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게 잡아줄 때 이렇게 멈춰주죠. 아. 이게 제대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막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네. 내가 가는 방향으로 딱딱딱 했을 그러니까 때가. 이거는 지금 잠근 상태죠, 이거는? 아니요, 다 풀어준 거예요. 아. 풀어줘야 돼요. 전원을 킬 때는. 그러니까 풀어주는 게 이건데 또 이거 조그만한 거 이거하고 이거 예, 예, 세 개. 조그만한 거. 요거는 이제 요거를 네, 잡아주는 거고 요거는 전체를 잡아주는 건데 이제 만약에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전원을 킬 때는 다 풀어주셔야 돼요. 다 풀어줘. 예. 아 틸트축만 이렇게 이것만 내도 아니요 다 전부 세 개 다. 이거를 다 풀어주셔야 돼요.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내버려둬. 이거는. 야 이거는 다 잠가주셔야 네, 돼요. 왜 그러냐면 움직이니까. 고정 때. 예. 하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전원을 켜시면 지금 충전 중이니까요. 뭐 두 가지 됐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면 되고 요거를 빼면 만약에 지금 될 것 같은데요. 네, 두 가지 들어왔습니다. 됐네요. 그럼 이렇게 들어오고 화면이 딱 잡아줬어요. 지금 잡혔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게 줌이 이제 요걸로 있잖아요. 바로 자체가. 좀 다르죠. 예. 예전 거하고 UBLS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 제가 UB를 써본 적은 없지만 네. 이게 처음이거든요. 예. 짐벌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자식으로. RS2에는 이런 기능이. RS2도 뭐 이렇게 되긴 하죠. RS2도. 근데 웬만해서는 이걸 쓰진 않게 그냥 들고서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찢으면은 이렇게 네 들고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뭐 하는 거 보니까 파스파트에 봤는데 어 엄청 편해요 이거. 이렇게 들고서 하더라고요. 오. 이렇게 양손으로 다 되는 거니까 기능을 따지면은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근데 한글화는 안 돼 있나 봐요. 네.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아쉽게요. 아직까지 아, 짐벌은 위비를. 다 영어 아니면 중국어로만 되어 있어요. RS가 한글로 되어 있죠? 아니요. RS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여기서 이거 세팅 잡아 한 거고 여기 보시면 오토 뭐 이게 이제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 있거든요. 뭐 하고 셋업 하는 거 컨트롤 뭐 하여튼 종류가 이제 몇 가지 랭귀지 보면은 마스케트니스하고 차이니스 두 가지밖에 안 된다. 그냥 뭐 딴 거 누르면 빠져나가. 예. 터치가 되니까요. 터치식으로도 쓸 수 있겠고. 충전이 안 돼 있네. 트랜스포스터. 예. 여기 이제 짐벌 쪽에.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L 모드가 있고. PF 모드. 이게 제일 많이 쓰는 모드예요. 뭐냐면은 PF는 무슨 모드예요? 펜팔로우 모드라고. 펜팔로우 모드. 네. 내가 가는 거보다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따라오세요. 그게 펜팔로우 모드. 그럼 L은 마치 락 모드. 락 모드.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잖아요. 네. 그러면 안 따라와요. 내가 움직여도. 아, 그럼 안 하겠네요. 이거는 사실상. 이거는 전면으로만 이렇게. L은 안 쓰겠네요. 네. 쓸 사람이 없겠죠. F는요? F는 이제 이건 같이 따라오는 게 좀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 모드. PF를 오히려 많이 쓰겠네요. 네, 펜팔로우 모드를 제일 많이 쓰네요. 이렇게. 제일 무난하고, 어우, 안정적이네, 확실히. 양쪽이 두 개로 잡으니까. 원엔진벌에서 두 개로 해서 잡으니까. 이제, 이게 있잖아요. 진벌 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다시 원래대로 온 상태로 이렇게 자세히 복귀하는 거. 그러면 여기를 앞에 이 트러그 버튼이라고 했고, 트리거 버튼. 네, 요걸 두 번을 뚝뚝 눌러주면, 중앙으로 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 상태로 돼 있었다. 이걸 두 번 누르면, 다시 돌아온다. 이것도 속도 조절, 그러니까 컨트롤 이거 버튼이나 이런 것도 속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좀 빠르게 아니면 좀 느리게 뭐 이런 것도 여기서 느리게. 설정해서 쓰시면 돼요. 사실 여기 터치할 게 어떻게 보면 없네요. 뭐 포커스는 이거 모터 이제 달았을 때 쓰는 거고. 네. 뭐 연동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카메라 있으면 연동해가지고 쓰시면 여기서도 이제 조작이 가능하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레코딩 누르면은. 카메라가 레코딩이 됩니다. 그리고 연결 코드가 따로 없죠? 이거밖에 없는 거죠? 네, 일단 요거 이제 요거만 이제 충전해서 쓰시면 되고 나머지 여기 액세서리가 네. 이게 이제 다 달라요. 우리 카메라마다 네, 카메라마다 다르죠. 그거 이제 맞춰가지고 연결해서 쓰시면은 이제 아 연결 고리가 여기 앞에다 이제 꽂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여기 앞에 뭐 저기 있잖아요. 네. 카메라에다 꽂고 여기다 꽂고. 그러면 뭐 나오나요 이게? 그러면 이제 내가 레코딩이라든가 아이 뭐 이런 거 조절할 때 이게 되는 기종이 있잖아요. 아예 카메라가. 네. 그러면 아, 뭐 여기서 이제 녹화 버튼 여기서 네. 하고 여기서 네. 또 여기 녹화 버튼 그렇게 쓸 수 있게. 녹화 버튼이 이었을 텐데 이거 맞죠? 네, 이거 네. 네. 딱 봐도 네. RST에서 왔던. 네. 아. 연결할 텐데 하나밖에 없잖아요 보니까 연결이상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네, 하겠죠. 여기서 레코딩을 네. 편집할 건데 그냥 찍고 나중에 그냥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편안하게 쓴 게 낫죠. 이걸 눌러야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를 수도 없는 누르시니까요. 아 어쨌든 HDMI 여기 나온 거 맞죠, 그냥? HDMI. 요 USB 포트, 멀티 포트라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후지필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후지가 연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XT4 보니까 그 있어. 호환 종류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되고 뭐 몇 가지는 안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쓸 수는 있어요. 네, T4는 될 것 같기도 하긴 하거든요. 그거 유쾌한 생각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서 카메라 호환 기종 이거 봤거든요. 되더라고요. 다만 뭐 포커스나 그런 건 뭐 안 되는데 어차피 쓸 거야 이것만 쓸 거니까요. 그럼 된 거예요. 네. 뭐 노량진님도 사실상 그거밖에 안 쓰거든요. 어우, 야 물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좀 아쉬워요 디자인.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이거 중국어 한문 이것만 없었다면 솔직히 완벽했었거든요. 물론 RS2에 비해서는 무게가 무겁긴 무겁네요. 가벼운데요, RS2는? 아, RS2는 일단 카본 석 그게 있잖아요. 네. 모르겠는데 RS2가 좀 가볍다고 그렇고 일단 이건 정보가 많지 않으니까. 네. 근데 디자인은 좀 편리하게 생겼어요. 어쨌든 설명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즐거운 카메라 오시면 여기 문정희 차장님 한번. 같이 말씀해 주세요. 제 팻맷 얘기하면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이렇게 즐거운 카메라에서 짐벌 구매하는 영상을 마치겠으면 잘 보셨죠? 이렇게 매장 넓습니다. 넓어서 카메라들도 많이 있고 고프로도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고요.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팻맷이었습니다.